여러분, 산사태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주로 호우, 폭설로 인한 기후적인 요인, 두 번째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공적인 요인, 세 번째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적인 요인들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산사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생 원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계치를 넘어선 외력, 내력에 의한 흙의 파괴가 일어났다는 점이죠. 흙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력으로 인하여 흙 속에서 유동하려는 힘이 작용할 때 이를 정지시키려는 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저항력의 한도값을 전단 강도라 합니다. 즉, 전단 강도는 흙이 전단 파괴를 일으킬 때 활동 현상의 응력의 최대치이므로 전단 강도보다 큰 외력을 받을 시 흙은 전단 형태로 파괴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산사태도 전단 강도보다 큰 전단 응력이 발생하여 급사면에 따라 파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단 응력의 파괴점, 즉 전단 강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토목기사이자 역학교수였던 크리스티안 오토모우는 응력을 받는 점에서 여러 경사면에 작용하는 수직, 전단 응력의 관계를 도식화한 모호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단 강도는 흙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점착력과 마찰에 의한 내부 마찰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타우는 점착력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이며, 이를 모호 쿨롱의 파괴 규준 또는 파괴 포락선이라 합니다. 아까 봤던 모호원 그래프 위에 파괴 포락선을 그려보면, 파괴 포락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파괴가 발생하기 전, 접하면 파괴가 발생, 위는 이미 파괴가 발생하였기에 파괴 포락선을 기준으로 위는 이론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흙의 종류에 따라 강도 인자의 정도가 달라 파괴 포락선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토와 사질토의 성질을 고려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점착력이 큰 점성토는 직선 형태로, 내부 마찰각이 큰 사질토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형태로 파괴 포락선이 그려집니다. 물론 실제 점성토는 이 두 가지 성질을 합친 상태인 이런 그래프가 도출됩니다. 이처럼 파괴 포락선은 흙의 고유가신 점착력, 내부 마찰각의 유무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흙의 파괴를 해석하기 위해선 이러한 고유값을 구해야겠죠?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은 흙의 쉐네시험과 현장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시험에 비해 비교적 정확도가 높고 사용도가 높은 쉐네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네시험은 집적전단시험, 3축압축시험, 1축압축시험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전단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전단시험은 말 그대로 직접전단파괴가 일어나도록 힘을 가하는 시험입니다. 흙시료를 둘로 나뉜 전단상자 속에 넣고 수직하중을 가한 후에 전단상자의 갈라진 수평면을 따라 전단되도록 상자에 수평력을 가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직하중을 다르게 하여 시험을 3에서 4번 반복하여 전단되었을 때 수평력을 흙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최대 전단응력들을 도식화하면 이와 같은 파괴포락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축압축 시험은 시료를 대상으로 X, Y, Z축, 3축응력을 구속압력 단계, 축차응력 단계 두 가지 과정을 거쳐 값을 결정하는데요. 구속압력 단계에선 3축에 모든 응력을 가하며, 축차응력 단계에서 축차응력을 가하여 전단 과정을 이어서 진행함으로써 전단 파괴를 유도합니다. 1축압축 시험은 3축압축 시험과 같이 원주형의 공시체에 대하여 축파형으로만 힘을 가하여 압축하는 시험입니다. 3축압축 시험과는 다르게 치갑은 받지 않으며 파괴시 파괴면과 주응력면의 각도 2분의 파이 플러스 45도를 측정하면 전단 저항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점성토의 전단 강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토질 구조물 안전 계산이나 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계산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듯 실내 시험에서 총 3가지 방법으로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에 상황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질 역학에서 중요한 전단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단 강도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토목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